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대독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주리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어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어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신대,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어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되니라. 아멘. 따라서 합시다. 다 같이. 성령 강림절을 앞두고 여러분이 많이 알고 듣고 들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귀 기울여 잘 듣고 내가 어디에 해당되는가를 잘 알아서 여러분이 졌거든 이겨야 한다. 누구한테 지느냐? 마귀의 괴계. 그래서 예배소서 6장 10절로 13절에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안 지나가네요. 괴계를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요. 왜 싸우나요? 마귀에게 쳐서 지옥으로 안 끌려가려고 싸워. 왜 싸우나요? 시작. 네. 소리가 죽어. 왜 싸워야 되나요? 마귀에게 지는 게 뭐예요? 시작. 죄 짓는 거예요. 마귀에게 지는 게 뭐예요? 죄 짓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요 공중의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의 어두움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대함이니라. 그러므로 전신갑주를 입어라. 너희가 마지막에 다 이겨야 하나님 앞에 선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말해서 이기는 생활. 같이 이기는 생활. 어떻게 마누라가 남편 이기는 생활? 그거요? 며느리가 시어머니 이기는 생활? 그겁니까? 그거요? 아들이 엄마 아빠 덤벼서 이기는 생활? 그건가요? 그건 다 지는 생활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데 못 살게 방해하는 수많은 수작을 이기는 생활. 그 눈을 부릅뜨고 지금 마귀가 나에게 미혹하는 것이 무엇이냐? 근데 문제가 뭐냐?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아담과 하와가 싸워서 졌어요. 우리가 생각이 졌어요. 무엇이 졌어요? 예, 주먹치고 싸워서 진 게 아니요. 생각이 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의 육신의 생각은 이미 진 거예요. 사망. 왜냐? 육신의 생각은 항상 육신 편이에요. 육신 편. 육신의 생각은 육신 편입니다. 그래서 육신이 원하는 대로 하기를 원해요. 그러면 반드시 죽는다고 했어요. 반드시 죽는다. 그러면 영의 생각은 항상 영의 생각은 항상 영의 편입니다. 영의 편. 그러니까 항상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은 언제든지 대조를 이루지요. 그럼 여러분을 장악하고 지배하고 이끌어가는 모체가 육신의 생각이냐 영의 생각이냐. 주여 나에게 영의 생각이 나의 삶의 모체가 되게 하소서. 지배권을 갖게 하시고 육신을 다스려 신앙생활하는 데 모순처럼 사용하게 하옵소서. 근데 육신의 생각이 영의 생각을 지배해버리면 이건 결국 가서 이건 사망, 지옥. 이 마귀는 이걸 사용. 완전히 현실, 상황, 지금, 지금. 근데 여기 본문에 잘 들어요.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잘 들어. 예수님이 이 땅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을 때 헤롯의 도전을 받아요. 헤롯이 동방박사들의 말을 들어요. 동방박사들이 유대에 와서 왕의 궁전으로 들어가서 유대인의 왕이 어디 났느냐? 아니 왕이 무슨 왕이냐? 우리가 별을 연구하다가 큰 별의 인도를 받아서 유대인의 왕이 났다고 하는 것을 알았다. 아니 유대인의 왕이 어디? 헤롯이 유대인의 왕인데 유대인의 왕이 났다니까 얼마나 불안하겠냐고 말이오. 그래서 동방박사들 보고 가서 경배하고 만나서 경배하고 돌아와서 나에게 어디 났는가 얘기 좀 했다고. 나도 가서 경배하리라. 이 가정된 거. 그런데 가서 경배하고 난 다음에 헌금과 유향과 물약을 선물로 예물로 드리고 그날 밤 잠자는데 꿈에 현몽에서 나타나기를 너들은 절대 왕의 궁전으로 가지 말고 다른 길로 돌아서 너희 나라로 가라. 지금 말하면 페르시아 이란이라 그 말이 이란. 예, 바사나라 이란. 예, 그쪽으로 갑니다. 근데 어떻게 동방박사들이 안 오냐? 그래서 유대인이 왕이 났다니까 자기 왕의 자리가 위협받을까 봐 두 살 이하의 어린이 그 지역에 있는 자를 싹 다 죽여버립니다. 그날 우리 하나님께서 그 마리아의 남편 요셉에게 요셉아 아이를 데리고 빨리 애굽으로 피난 가라. 피덩어리를 들고 애굽으로 피난을 갔고 그 중간 사이에 아이들이 죽는 일이 벌어지는데 헤롯이 자기 왕권을 뺏기지 않으려고 이런 짓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헤롯이 죽은 다음에 돌아왔어요. 처음에 났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잉태하여 이 땅에 태어나니 그가 거룩한 자요.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마귀를 멸하러 왔으니 마귀 역사가 얼마나 시끄럽겠는가 그 말이요. 시끄럽겠는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이는 마귀 일을 멸하라 하심이니라. 하심이니라. 히브리서 2장 14절로 15절에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혈육에 속하심은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애하시며. 이제 저기 상대가 누구냐? 마귀 역사다. 다시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상대할 자가 마귀요 죄다. 그러니까 요놈이 세상 임금으로서 이 땅에 왔다고 신방 때 다 들었죠, 여러분? 다 들었죠? 예. 그러니까 요놈이 제일 먼저 예수에게 도전합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에게 성령의 역사가 없이 그냥 평범하게 나사렛에서 목수의 아들처럼 목수 일을 해가면서 살고 계실 때는 아무도 예수에게 도전한 자가 없어요. 누구도 아무도. 그런데 그가 밤낮 40일을 금식한 후에 줄이신 다음에 예수가 성령에 이끌리니까 바로 마귀가 앞에서 가로막어요. 예수야, 네가 40일 동안을 밤낮 줄였더니 너 하나님의 아들이지? 마귀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사람보다 먼저 알아요? 네가 이 광야에, 유대 광야에 있는 엄청난 돌들이 많지 않냐? 이것들을 명해서 떡덩이가 되게 해서 먹어봐라. 그러면 사람들이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지 않겠느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할 것이니라. 육신은 떡으로 사나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그런데 성령으로 이끌릴 때 이런 일이 벌어진다. 성령으로 이끌릴 때 우리도 잘 들어.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고 그냥 교회에 댕기는 사람들은 누가 핍박하는 사람도 없어요. 오고 싶으면 오고 오기 싫으면 말고 또 사정하면 오고 사정 안 하면 말고 그저 부장이나 차장이나 순장이나 조장이나 헬퍼들이 사정하면 오고 구역장이나 기관장들이 사정하면 오고 또 뭐 지역장이나 교구장들이 사정 그런 사람들은 마귀가 건들 필요가 없어요. 왜? 원래 마귀의 수하에 들어있어.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이미 마귀와 사단과 죄와 손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손에 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마귀 손 안에 들은 자는 건들 이유가 없어. 그러니까 바로 성령으로 이끌릴 때 첫 번째 징조가 마귀 역사가 바로 시험하는 자가 있는데 우리는 어떤 시험도 지지 말아야 된다. 지면 바로 그게 죄지요. 그게 죄.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돌로 떡 만들어 먹으러 온 것이 아니라 마귀를 멸하고 인류를 죄에서 구원으로 왔다. 근데 돌로 떡이나 만들어 먹으러 왔다면 이 땅에 올 필요가 없다. 마귀는 저를 상대하지 말라는 거요. 하지 말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이런 이적을 통해서 돌이 떡 되는 것을 보는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드러내라는 거요. 자기와 싸우고 자기와 전쟁하고 자기를 멸해서 아주 드러내지 말고 세상의 인간적 육신적 조건 속에서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들을 것은 마귀 역사를 가장 먼저 만나볼 사람은 성령이 충만할 때 바로 만난다. 성령에 이끌릴 때 만난다. 또 한 가지는 꼭 이긴다. 할렐루야. 근데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면 성령으로 내가 이끌린다는 인식이 없으면 못 이겨. 근데 우리가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마귀 역사를 이겨낼 수가 없으니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신 것은 바로 마귀 역사를 아는 지식, 아는 지혜, 이기는 능력, 분별하는 지혜, 지식 다
성령의 은사 속에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성령의 역사 앞에 마귀 역사는 숨길 수 없이 드러난다. 이겨내야 한다. 그런데 성령에 안 이끌리는 사람 마귀 역사하는 거 봤어요? 안 해요. 절대 뭐 마귀가 그 손 안 대면 왜? 원래 저 사람인데 뭐. 성령의 역사는 예수가 십자가에다 피 흘려 죽으시고 내가 회개하고 제사 안 받고 거룩할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 예수가 성령의 역사에 이끌렸다는 것은 죄가 없다는 증거예요. 거룩한 분이라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하니까 죄짓게 만들라고 수작을 다 부려도 예수는 안다 이 말이요. 성령은 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끝까지 성령에 이끌리려면 항상 회개하고 항상 성령이 충만해야만이 마귀 역사를 이긴다. 이긴다는 게 간다는 거냐? 응? 이게 사느냐 죽느냐? 지옥이냐 천국이냐? 나는 살아야 된다 이 말이오. 신앙생활 왜 하느냐? 살려고 한다. 얼마나 살려고 하느냐? 영원히 살려고 한다. 그럼 죽이려는 자를 이겨야지. 이겨야지. 이제 성령에 이끌리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중요하냐. 자, 응? 성령의 역사의 첫 번째 은사가 지혜지. 지혜. 응? 지식. 믿음. 능력. 분별, 영분별. 응? 병고침. 이게 다 뭐냐. 이런 것으로 무엇을 아느냐. 죄를 알고, 마귀 역사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내 영혼이 죽느냐 사느냐를 알고, 내가 이기는 방법은 성령의 전지하신 지식으로 전능하신 능력으로 이겨야 된다. 그렇게 성령에 이끌리는 사람은 마귀가 바로 시비를 걸어. 바로.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집에 그전 여러분에게 말씀 드렸지. 우리 아버지께서 어느 날 교회를 가셨어요. 가셨는데 시골에서 부흥회를 하는데 얼마나 부흥 강사가 웃기고 재밌게 얘기를 했던지 갔다 와서 우리 어머니 보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보 왜? 나 교회 갔더니 말이야 참 재밌는 얘기 많대. 애들 데리고 힘든데 교회 나갔다 와봐. 교회 나갔다 와봐. 참 재밌다고 교회 갔다 오라고. 너무 재밌더라고. 우리가 무슨 소린지는 모르는데 재밌더라고. 갔다 오라고. 억지로 떠밀려서 이제 애기 없고 이제 교회를 어머니가 가셨습니다. 그때는 남편이 가라면 가는 때니까 지금처럼 남편이가 니나 가라 그런 때가 아니니까 그때는 어른들 그렇죠? 그래요. 그때 남편이 말하면 가란 때지. 지금처럼 가라면 가지. 뭐 그냥 가기 싫은데 왜 가라고 하냐. 그런 것도 없어요. 가라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때는. 예. 그때는 가부장제도 시대니까. 예. 그리고 교회를 가서 가만히 설교를 들어보니까 야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데 지옥 얘기를 하는데 어머니가 생각해봐요. 지옥 가서는 못 견디고 못 살겠더래. 그래서 그날부터 예수 믿을 사람 손들으라고 해서 두 손을 들었어. 왜 두 손을 들었냐? 아버지가 교회 가기 전에 하신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당신 교회 가거든 내가 어저께 너무 재밌었다 예수 믿는다고 손들었는데 내일 검사한다겠어. 오나 안 오나? 근데 혹시라도 두 손 들고 한 손은 무슨 손이냐거든 우리 남편이 온다겠는데 내가 대신 왔다고 손들고 하나는 당신이 믿는다고 손들으라고 이게 두 손을 들었습니다. 이게 자매님 왜 두 손 듭니까? 하고 물으니까 우리 어머님께서 우리 바깥으르니 오늘 못 와서 대신 손 들었다고. 그래서 교회는 대신 댕기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거기서 대신 댕기는 것이 아닌 것도 알았고 대신 믿는 것도 아닌 것도 알았고 나 내비 두는 거요. 근데 그때부터 어머니가 새벽 기도도 가. 왜? 지우고는 안 가야 되니까. 하여튼 새벽 기도도 가. 주일날도 가. 눈이 와도 가. 비가 와도 가. 근데 어쩌다 이제 주춤주춤 오면 아이 뭐는 거예요. 믿으려면 확실하게 믿지. 애기가 또 어머니 턱에다 엎혀줘가면서 교회 가라고. 교회 가라고. 그래서 갑니다. 그러고 아무 상관없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 교회가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야, 이 교회가 이렇게 이제 이 동네 교회가 있고 있는데 이 동네가 교회가 좁아. 교인이 그 동네 집 호수가 300호가 있었는데 300호가 다 예수 믿어. 안 믿는 집이 하나도 없어 이 동네. 이 동네가. 하여튼 애들이라도 다 나와. 그러니까 기쁘다고 요새 성탄절에 새벽송 돌으면 새벽 300동을 다 돌아야 돼. 막 이 정도로 막 하여튼 1시부터 돌아서 새벽까지 이 정도로. 그런데 여기가 숫자가 너무 많아서 이 길 넘어 사람들은 이쪽으로 가셔. 여기다 지교회를 하나 세워줬어. 이쪽으로 가라니까 또 가는 거예요. 또 이렇게 또 그때는 지금 같으면 우리 교인 같으면 이쪽으로 가면 가고서 안 가지. 죽어도 이리 오지. 아까 아산 쪽 오는 거 봐. 제주도도 오는 거 봐. 여기 제주도도 오는 거 봐. 온다 이 말이오. 야, 그러니까 여기 와서 목사님이 이제 처음에는 이제 목사님 잡수실 이제 양식도 대드려야 되고 이제 생활을 주는 생활비도 드려야 되는데 이 교회가 갈라져 가지고 몇 사람 안 되고 약하니까 여기가 한 2, 30명 왔는데 지금은 2, 30명이면 충분히 11조 오고 헌금 오면 목사님 목회할 수 있는 교회 운영비가 되지만 그때는 가난에 터져 가지고 다 굶고 못 먹는 시대니까 헌금을 누가요? 누가 쌀이 있어?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지. 목사님을 모실 수가 없어. 그런데 이제 어쩌다가 목사님께서 여기 교회가 없다 소리를 들었는지 와서 이제 오신 목사님이 오셨었는데 그 목사님이 아 잘생기고 훌륭하고 사모님도 연세대학교 졸업하신 이런 분이신데 오셔가지고 아 이 교회 온다 여기 계신다. 그래서 그 목사님 오셔서 막 성령이 충만하고 그때부터 막 회개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고 막 대단합니다. 교회가 부흥되고 질병이 치료받고. 그러더니 우리 아버지가 교회 가지 마. 아니 그렇게 가라고 밤낮 오기도 좀 가지 마. 왜냐? 성령에 이끌리면 제일 먼저 마귀 역사가 앞을 막고 끝까지 이끌려야 이긴다. 아멘 합시다. 이제 성령에 이끌려서 핍박이 오기 시작하면 이게 기분 좋은 거예요? 기분 나쁜 거예요? 의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마만큼 성령에 이끌리지 않는 사람은 핍박 받질 않아요. 아, 육의 사람이 무슨 핍박을 받아? 어차피 육의 생각은 사망인데 무슨 핍박을 받으면 받을 이유가 없어요. 핍박을요. 우리 잘 들어야 합니다. 핍박도 성령의 사람만 핍박을 받는다. 마귀가 성령의 사람이 누구냐? 죄사함 받고 구원 받은 사람들.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 이 말이오. 우리 모두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할렐루야. 나 구원 받았네. 너 구원 받았네. 우리 구원 받았네. 주 말씀하시길 제사술 끊겠네. 우리 구원 받았네. 나 구원 받았네. 너 구원 받았네. 우리 구원 받았네. 다시 한번. 나 구원 받았네. 너 구원 받았네. 우리 구원 받았네. 나 구원 받았네. 너 구원 받았네. 우리 구원 받았네. 말씀하시길 죄사슬 끊었네. 우리 구원 받았네. 또 보세요. 이제 예수 믿고 나서 참 가난하고 힘들었다. 어떻게 다 돈을 벌어요? 돈을 봅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교만해져가지고 예 기도도 안 해요. 기도. 왜? 몸이 편한데 기도하기가 힘들어. 응? 기도 안 해요. 그러더니 교회도 바쁘다고 빠져. 왜냐? 떡이 우선이니까. 돈이 우선이니까. 이게 마귀는 돈을 뺏어서 예수 믿어도 되는 것도 없네. 이렇게 가로막고. 어떤 사람은 돈을 주어서 야 예수 믿어 축복받았는데
이보다 축복받아 쓰면 됐지. 뭐 가서 매달리고 기도할 필요가 있어. 이렇게 해서 세속적으로 만들어. 우리는 고놈에게 생각이 이용 단계에서는 결코 안 된다. 이겨야 된다 그 말. 근데 그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교회 어떤 성도가 네, 참 잘 살아서 뭐 부자들끼리 모은 모임하는 거 그런 이름 대면 다 하는데 그런 이름이 있어요. 이제 그런 것 됐어요. 그러다 쫄딱 망했어요. 그리고 저 영동 강남에다가 그때 강남이 팍 건축 붐이 일어날 때 거기다 이제 건축 자재 무슨 뭘 뭘 만드는데 목사님 오셔서 힘방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주님 뜻대로만 되게 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가서 예배하고 주님 뜻대로만 되게 해달라고 했지. 그런데 그때 강남이 건축 붐이 일어나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전체가 건축 붐이 일어나는데 엄청나게 돈을 버는 겁니다. 뭐 하루에 돈을 셀 수가 없을 만큼 아마 푸대로 담았을지도 몰라. 돈을 부지런히 법니다. 아 그러더니 금요철에도 안 나와. 3일 예배도 안 나와. 주일 저녁 예배도 안 나와. 낮 예배도 바쁘다고 그냥 팍금먹 맞다 하고. 네. 어느 순간에 저녁마다 연중무휴 철야하던 사람이 예수 버리고 돈 따라가는 거예요. 돈 따라가는 거. 우리가 예수 믿고 가장 중요한 것은 믿어도 되는 것도 없네. 믿어서 잘 되니까 예수 필요 없네. 두 가지를 이겨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아무리 안 돼도 나는 천국 가야 할 사람이요. 아무리 잘 돼도 나는 천국 가야 할 사람이니까. 이거 그러나 성령에 이끌리는 사람은 끝까지 성령에 이끌리려면 쉬지 말고 기도해라. 성령에 이끌린다는 말은 내가 가기 싫어도 성령은 끌고 간다 이 말이오.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간다 이 말입니다. 이제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자들에게 붙들리면 죽잖아. 근데 마가다라빵에 성령이 임하는 순간에 성령이 이끌리니까 얼마나 엄청난 일을 하느냐. 그러나 두려워서 380명은 감람산에서 도망간 사람들은 그들은 아마 지옥 가서 후회 많이 올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 성령에 이끌리면 절대 두려움이 없다. 성령에 이끌리지 않는 순간이 기도 않는 순간이다. 성령에 이끌리지 않는 순간이 육신의 생각에 지배하는 순간이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뭐라 했어? 성령의 소욕은 육신의 생각 소욕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신의 소욕을 거스린다 했으니 항상 성령이 내 육신의 소욕을 거스리고 나를 장악하고 끌고 나가야 된다. 주여 성령에 이끌려 내가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 있던 없던 상관없이 하나님 나라까지 가게 하옵소서. 그럼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어떻게 우리가 천국까지 가겠으며 응? 어떻게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겠어? 이길 수가 없어. 그래서 항상 성령님을 잘 모시고 내 인생의 운영자는 내 안에 계신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운영자라고 성령님은 말씀하셨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전인 것과 성령이 거하는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 마음대로 써. 성령님 마음대로 쓴다 이 말이오. 그가 나의 주관자가 되게 하라. 그의 소유가 되게 하라. 그래서 피로값 주고 샀다 이 말이오. 피로 값주고 아멘합시다. 그래서 성령이 이끌려 나갈 때 피로 값주고 샀는데 피로 값주고 샀다면 얼마짜리냐 우리가 계산해봐. 얼마짜리냐고 말이오.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불타버릴 아무 값도 없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의 목숨을 피 흘려서 목숨을 주고 바꾸고 샀다. 이게 얼마짜리냐. 여러분들은 정말로 쓰레기 같은 지옥에서 불탈 나를 죄와 마귀 사단 귀신이 끌려서 지옥 가서 영원히 불타서 쓰레기처럼 영원히 고통당할 나를 하나님의 아들을 죽여서 목숨으로 피로값 주고 샀더니 얼마짜리냐. 성령은 절대로 뺏기지 않기를 원한다 이 말이야. 여러분도 절대로 다시는 쓸모없는 쓰레기처럼 될 자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 이 말이야. 하나님이 볼 때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을 주고 목숨을 주고 산 만큼 값진 자가 되어 있다 이 말이오. 절대 마귀에게 다시 돌아가지 마라 이 말입니다.
이제 성령의 역사가 없이 우리가 마귀에게 시험을 이기겠어요? 시험하는 거 알기나 해요? 이기기나 해요? 이게 마귀는 지옥 보내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도 아 다음 주에 아유 나는 등록했지만 힘들어서 못 가겠다. 그게 마귀가 하는 짓이오. 그러면 못 가면 지옥은 쉬우냐? 지옥은 더 힘들어. 우리 정신 차려야 돼. 더 힘들어. 다 같이 지옥은 영원히 힘들다. 이게 절대 이겨야 된다. 마귀의 괴계를 이기는 생활이 신앙생활이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일을 방해하는데 이기고 말씀대로 끝까지 사는 게 신앙생활이다. 천국까지 가는데 마귀의 괴계에 당하지 않는 게 신앙생활이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이기는 생활, 영적생활이야. 같이 이기는 생활. 아, 신앙생활은 이겨야 된다. 여러분들이 뭐 때문에 내가 40일 그리고 10일 작전기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못 오냐? 저서 못 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때문에를 이겨야 해요. 같이 때문에 이겨야 된다. 성령에 이끌려야 이긴다. 자, 우리 같으면 40일을 줄였어. 마귀가 예수야 너 40일 줄였지. 너는 하나님의 아들 아니냐? 천지를 창조한 창조자 아니냐? 네가 이 돌을 먹으면 떡이 될 것이다. 되지? 되고 말고. 예수님이 명령하는데 안 돼? 떡이 되지요. 떡이 되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여도 남았는데 안 됩니까? 되지? 그런데 떡을 만들어서 먹으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많은 사람이 박수 쳐주지 않겠느냐? 나는 돌로 떡 만들어 먹으려고 이 땅에 온 게 아니라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죽어서 너는 나를 죽일 것이다. 사망의 세력을 잡은 너는 사람을 시켜서 나를 죽일 것이다. 내가 죽을 때 네가 나 죽이지. 부활하는 순간에 죄 없는 나를 죽인 너는 영원히 멸망당할 것이다. 주님이 영원하시니 너도 영원히 망할 것이다. 부활하는 순간에 마귀는 멸해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러러 왔는데 돌로 떡 만들어 먹으러 왔죠. 우리 신앙생활 왜 못 들어왔어요? 천국 가려고. 다 예수 믿고 천국 가려고. 근데 그런 목적이 아닌데 방해해서 져서 다른 목적에게 휘말린다면 당신은 마귀에게 지는 거예요. 이겨야 돼. 다시 나의 목적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다. 근데 예수는 믿었는데 지옥 갔다면 그 사람은 패배한 사람이요. 패배한 사람. 응? 졌다 이 말이에요. 응? 자, 누가 윤석전 목사 보고 이렇게도 말이에요. 목사님, 무슨 말이냐. 큰 체육관에서 집회를 하면요, 목사님 헌금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러니 목사님 헌금 하시고 사육제로 나눕시다. 이게 무슨 소리냐? 내가 육 갖고 저들은 사 갔는데야.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그랬죠. 니들이 나를 돈이나 받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보느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고 목숨 내놓을 때 얼마 받고 내놨니? 얼마 받고 내놨어? 그냥 주셨잖냐. 복음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것이다. 너희가 착각했다. 돈 받을 사람 데리다 해라. 단 한 번도 나보고 살해주겠다고 오라는 데는 가본 적이 한 번도 없어. 왜 안 가느냐? 예, 돈이라는 것은 싸구려가 돈 받고 파는 거요. 비싼 것은 자 엄마가 자식 사랑하는데 돈 받고요? 말해봐. 이건 이 사랑은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이야. 그냥 키워주는 거야. 공짜니까 적은 줄 아냐? 목숨 다 바쳐 키우는 엄청나게 큰 거요. 아멘이요. 그게 공짜가 아니오. 워낙 크니까 돈을 받을 수가 없어. 돈과 계산이 안 되는 거요. 그런 잘 부모가 자식 키우는 것은. 맞아요. 틀려요. 왜 맞다 틀게 하셨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이게 돈 안 받는 거요. 4천만 갖다 봐라. 돈 받지.
그런 거요. 예수님이 날 사랑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날 죽여서 나를 구원받는 일에 돈 받고 했더냐 그 말이오. 천지만물을 주고 나에게 산소를 갖고 숨쉬게 돈 받더냐 이 말이오. 태양에너지를 사용하는 돈 받더라 이 말이오. 여러분 너무 큰 것, 우리가 갚을 수 없는 은혜,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영육간에 다 받고 있는데 우리가 왜 감사를 모르고 못 이기느냐. 이게 돈을 안 받고 거저주니까 너무 큰 것인데 큰 것을 측량할 길이 없는 거예요. 측량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노래도 있잖냐.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고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큰 은혜는 거저주지 누가 돈 받아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돈 받습니까?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돈 받더냐 이 말이오. 여러분 목숨을 걸고 전하는데 돈을 안 받아? 싸구려는 받아도 비싼 것은 안 받는 거야. 아멘이.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히 영원히 지옥에서 쓰레기처럼 불탈 자들을 살려서 구원하신 은혜. 돈 안 받아. 거저 받았어. 너도 거저 주어. 그래서 우리도 가서 전도하는 거 아니야? 이게 얼마짜리냐니까. 나는 우리 아버지가 나를 키우면서 왜 나보고 돈 달라고 안나 그랬어. 돈 달라고 안 하셔. 내가 그전에 말했다노. 논산훈련소에서 훈련을 받고 연무대에서 열차를 타고 보충대로 이제 가는 거야. 각자가 다 자기 이제 특과학교로 가기 위해서. 훈련받고 피곤한 몸을 가지고 기차관에서 그냥 몇 시간 서 있는 시간에 얼마나 몸이 피곤한지 다들 그냥 다들 바늘 떨어지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다들 자고 있어. 코골까지 다 자고 있어. 다 한 사람도 워낙 피곤하니까 기차는 이제 탔으니까 이제 가면 그만이니까 자고 있습니다. 근데 어디서 석전아 오빠 하고 부르는 소리가 들려. 귀에서 가지러니 내가 바로 문 앞에 탔는데 그래서 눈을 뜨고 바라봤더니 우리 아버지고 내 여동생하고 이종사촌 동생하고 지나가. 거의 지나가. 그래서 내 앞에 있는 헌병 보고 저게 우리 아버지고 내 동생들이 지나간다 했더니 문 열고 쫓아가더니 어르신네 어르신네 아드님 여기 있습니다. 아드님 여기 있습니다. 아버지가 우리는 밖에 나가면 절대 안 되니까 훈련 한 발짝도 못 나가니까 지금은 그런 자유가 있죠. 나갈 수 있는 자유도 한 발짝 딱 들으셨어요. 임절미를 한 바구니 해가지고 오셔서 얼마나 배고팠니? 아버지 안 배고팠어요. 우리 집에서는 양식 없어서 굶기도 했는데 군대 가니까 굶을 시간이 없었어요. 삼시 다 먹었어요. 너무 좋았어요 아버지. 이 떡 좀 맛있게 먹어라. 나만 맛있게 먹으면 좋겠어. 거기 있는 사람 다 칸에서 나눠서 하나씩 나눠서 다 먹고 그러고 났더니 아버지가 그러셔요. 석전아, 예, 너 앞으로 이제 부대 가면 돈이 필요할 거야. 이 돈 좀 가지고 와. 이 3천 원이다. 그때 3천 원이면 쌀이 한 가마니 값이 훨씬 넘는데 굉장히 큰 돈이요. 3천 원 그때 쌀 한 가마니가 2,300원인가 얼마 갔는데 이 큰 돈이 그때는 쌀값이 큰 돈이지 지금은 쌀값이 별거 아니지. 20만 원 정도 가니까 별거 그때 하면 200만 원 넘어 쌀 가치가. 그래서 아버지 저 군대 들을 때요 동네 어른들에게 인사하러 다녔더니 100원 주신 분 150원 주신 분, 200원 주신 분, 300원 주신 분도 계셨었어요.
죽여서 300원이나 주대. 저 산모퉁이 할아버지께, 아, 야, 그 할아버지가 10원도 남았는데 어떻게 300원을 줬냐 너한테? 그럴래, 아, 그 할아버지가 저한테는 줬어요. 왜냐면 그 손녀딸들 학교 다닐 때 내가 다 돌봐줬다고요. 예, 이제 그렇게 해서 있는 돈이, 내게 돈이 있었어요. 훈련수도 쓰고 3,000원을 가지고 가라는 거요. 아버지, 가정도 어렵고 힘든데 가서 동생들과 가정을 위해 쓰세요. 전 돈 있어요. 이놈의 자식아, 애비가 가져가라는데 안 가져가 이놈의 자식아. 아버지, 저 돈이 있다니까요. 걱정하지 말고. 이놈의 자식이 지 애비 마음을 이렇게 아프게 해, 이놈의 새끼가. 할 수 없이 받았어. 이게 부모야, 이게. 부모.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 죽이고 여러분을 구원해놓고 신앙생활 잘못해서 망할까봐 주일날마다 예배 시간마다 기도해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성령 충만하라. 회개하라. 이 성화를 대는 거 간섭이 아니라 넘치는 사랑이야. 돈 안 받고 해주잖아. 아멘에. 넘치는 사랑. 응? 이걸 모르면 되겠어요? 근데 간섭으로 알지. 응? 여러분, 내가 얼마짜리인데 마귀에게 형들어 또 지울까? 내가 얼마짜리 구원받았는데 또 내가 마귀에게 또 형들어서 지울까? 안 되고 말고. 네. 우리는 성령이 이끌려야 마귀 역사를 이긴다. 네. 우리 원래 아담부터 죄 짓고 죽게 된 자들이요, 지옥 가둘 자들인데 예수가 피 흘려서 내 죄를 사시고 나를 구원하고 회개하고 성령 받아서 성령께 임재했다 이 말이. 이제 성령은 나를 양육하시고 사랑하시고 간섭하시고 인도하시고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절대 다시 과거의 죄로 죽음으로 가지 않도록 이끌어 주시는 분. 주여, 내 평생에 성령에 이끌리게 하옵소서. 그게 신앙. 그러니까 여러분, 왜 여러분들이 기도 작정해놓고 못 오는 사람 많고, 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충성하겠다고, 전도하겠다고, 수고하겠다고, 내가 찬양대 하겠다고, 교사하겠다고, 모르겠다고 해놓고 뒤로 미루고 그만두느냐? 마귀는 당신이 그런 거는 게 싫어. 왜? 당신은 육의 사람으로 돌아가야 돼. 사망의 사람으로 돌아가기를 바란다 이 말입니다. 그래도 모이는 자리를 피하지 마라. 두세 사람만 내 이름으로 모여도 내가 함께한다. 우리 잘 들어야 돼. 우리는 절대 성령의 역사 없이는 마귀에게 꼼짝없이 끌려서 지옥 가야 한다. 죽을 때까지, 성질 때까지 성령에 이끌리기로 작정하면 아멘합시다. 성령에 이끌리는 사람이 예배 시간 늦겠냐? 성령에 이끌리는 사람이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의 영혼을 판개치겠냐? 아니야. 먹고는 사는 법이 없어. 먹고 죽는다고 다 일러줘서 여러분들에게. 먹고 사는 법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 오직 먹고 사는 법은 내 살을 받아먹어 영원한 양식이야. 내 피를 받아 마시오. 영원히 사는 생명이야. 언약의 피야. 이 엄청난 축복을 우린 가지고 있으면서 왜 하찮은 먹는 것 때문에, 사는 것 때문에, 육신 때문에 성령을, 성령의 이끌림을 버리고 세속으로 빠져나갈 까닭이 뭐냐? 여러분들은 그걸 보고 뭐라고 하냐? 소탐 대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응? 없어지고 사라질 걸 얻기 위해서 영원한 것을 버리고 지옥과 이런 짓은 하지 말아야지. 큰 소리로 따라서 내 평생에 성령으로만 이끌리리라. 기도해야 된다니까. 기도해야 돼. 기도하고 회개 창고는 결코 성령 받을 수 없어. 기도해야 성령에 이끌려. 성령에 이끌려. 기도 않는 사람이 성령 받는 거 봤어? 응? 절대 안 되는 일이지 이거는. 응? 인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는 거예요. 윤석전 목사가 떡으로 살려는 거 봤어요? 떡으로 살려는 거 봤냐고. 응?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것은
이 노력 자체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오. 내 안에 있는 성령이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그렇거시더라 이 말이오. 만약에 성령이 임하지 않았으면 육의 사람이 육신의 생각은 뭐요? 육신의 요구는 뭐요? 반드시 죽을 것이거든. 응? 얼마나 무서우냐. 다 같이 육신의 생각은 사망. 사망이요. 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법에 굴복지도 않는다. 굴복하지 않는다. 응? 도전한다 이 말이요. 응?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원수. 그러면 하나님의 법에 굴복해 원수되면 갈 곳이 어디요? 하나님의 원수들이 가는 곳이 지옥이야. 성령이 내 안에 오셔야 성령 하나님과 생각이 같을 때만 산다 이 말입니다. 주여 내 생각을 장악하시고 내 안에 오소서. 나를 성령의 생각으로 하늘나라까지 이끌어주세요. 이제 성령이 이끌리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된 자가 지옥밖에 돌아오십니다. 나치 원수. 원수란 말은 성경의 사단이라는 말이에요. 사단. 다치 사단. 사단이 무슨 얘기냐? 하나님을 도전하는 자. 하나님을 도전하는 자. 그래서 여러분, 마귀란 말과 사단이란 말은 완전히 다릅니다. 사단이란 말은 천사가 하나님을 도전해서 하나님 비끼시오.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하겠소 하고 도전했다 이 말이오. 이걸 사단, 도전자, 구태타를 일으키는 자, 하나님을 몰아내버리고 지가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고 혁명을 일으키는 자, 이런 자요. 불법자라 이 말이오. 완전히 감히 하나님 앞에. 이게 원수요 원수 아니오? 원수요 원수 아니오? 원수요. 이게 원수. 그럼 원수를 어떻게 오수? 영원한 흑암의 결박에 가둬서 심판대까지 가뒀다. 유다서 6절에 그랬죠. 가둔 다음에 심판대 어떻게 했어요? 그를 심판해서 불과 타는 유황불에 던져서 세세토록 괴로움을 당하겠다. 이 사단적 행위는 용서받지 못해요. 사단은 이해가 됩니까? 간절히 비웃거나 없나니. 원수는 사단적 행위라는 거예요. 사단적 행위. 우리는 절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도 없고 굴복하지도 않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했으니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가 원수된 과거의 잘못을 예수의 피의 공로 앞에 회개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거룩해졌다는 것은 하나님 편이 됐다는 거요. 성령이 내 안에 왔다는 하나님과 나와 하나가 됐다는 거야. 이제 하나님과 나와 거룩함으로 이끌려 천국까지 가야 한다. 가는 일에 마귀는 수없이 시험한다. 이겨야 된다 이 말이오. 응? 언제까지 이겨야 되느냐? 천국 갈 때까지 이겨야 돼. 알았어요? 그런데 예배 시간 늦지, 응? 기도자기도 아는지, 전도하자고도 아는지, 충성하자고도 아는지, 순종하자고도 아는지, 응? 그냥 남 찬양할 때 앉아서 난 흥미없다, 재미없다, 흥미없다 이 말이오. 맞아. 하나님의 일에 마귀 역사가 흥미 있을 수가 없지. 왜? 예수는 마귀를 멸하러 왔으니 흥미 있을 수가 없지. 여러분, 내가 사는 일에, 생명의 일에, 영생하는 일에, 천국 가는 일에 그렇게 나를 만들어준 거에 얼마를 지불했냐? 하나님의 아들의 목숨을 지불하고 하나님의 직접 성령으로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내 안에서 나를 보존하시고 지키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하늘나라까지 키워가니 이게 얼마짜린데 이렇게 간섭하고 지키시는데 직접 오셔서 간섭하시느냐? 아들의 피로 구원한 값이라 이 말입니다. 이 값이 싸구려냐? 응? 세상과 더불어 짝짓고 내던질 만한 싸구려냐 그 말이오. 응? 아니지. 우리 모두 신앙생활의 실상을 바로 알고 성령에 이끌릴 때 마귀가 시험한다. 성령에 이끌리지 않는다는 시험하지 않는다. 그러나 끝까지 이끌려야 이긴다. 이끌리다가 그만둬버리면 못 이기지.
그래서 성령의 감동과 감화를 소멸하지 마라.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라. 탄식하게 하지 마라. 걱정하게 하지 마라. 근심하게 하지 마라. 거역하지 마라. 해방하지 마. 이게 무슨 얘기냐? 너를 이끌어 나가는 성령 따라가. 절대 따로 가면 안 돼. 너는 죽어. 나를 보존하고 살리고 싶은 하나님의 절대적 의지의 목소리에 동의하시면 아멘합시다. 그 소리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찬양하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내가 성령에 이끌리다가 내가 내던지고 뒤돌아서는지 마는지 이걸 전혀 모르게 역사해요. 왜? 이것 때문에 나는 기도 못해. 저것 때문에 시간 늦었어. 이것 때문에 전도 못해. 이것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불가불하게 안 되게 됐어. 항상 여러분 때문이를 만들어 놓고 우리에게 합리화를 시키면서 우리 스스로 그 함정에 빠지게 만들어. 요 놈을 아는 방법은 전지하신 성령의 지혜 지식밖에 없다. 성령의 분별력밖에 없다. 그래서 성령에 이끌 인격적으로 이끌리지 않고는 결코 이길 수 없다. 오늘 성령에 충만해라. 아멘합시다. 두 손 번쩍 들고 주여 나를 성령이 충만케 하옵소서.
성령의 지혜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지식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절대적 믿음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분별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요놈을 이길 능력을 알게 하옵시고 이기게 하옵소서. 두 손 번쩍 들고 주여 삼창하고 살기 위해서 애절하게 내가 얼마짜리냐, 하나님의 아들의 목숨을 주고 나를 살리셨는데 내가 다시 죽음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성령이 하늘나라까지 이끌어 주시옵시고 어떤 핍박과 시험과 환난과 환경과 어떤 금전의 목숨의 먹거리에 어떤 일도 시험 들지 말게 하옵소서. 이기게 하옵소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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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로 성령 충만하게 하시게 해주시옵소서. 성령님이 끌지 않으면 나는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기쁘시고 전하신 뜻대로 오늘도 역사하시고 오늘도 인도하시고 오늘도 함께하소서. 주여 예수로 예수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생활이 뭐냐, 이기는 생활입니다. 이기는 생활입니다. 이기는 생활입니다. 이기야 하옵소서. 이기야 하옵소서. 돈도 이기고 자존심도 이기고 욕심도 이기고 철화도 이기고 혈기도 이기고 고집도 이기고 하나님의 뜻 앞에 성령 앞에는 다 무릎 꿇고 지게 하시고 성령으로만 이기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만 이기게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성령 충만해야 내가 내 육체의 생각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시험을 이길 수 있기에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라 명령하시고 날마다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신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시 한번 성령 충만하여 다시 한번 악한 마귀 계계를 이기는 삶, 육적인 생계를 이기는 삶, 모든 시험을 이기는 영적인 삶의 승리자가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알 수 없습니다. 나는 내 생각, 내 마음 생각, 내 욕실의 생각, 내 환경에 작다고 합류하시키며 아버지 신앙생활 할 수 없다고, 어쩔 수 없다고, 이런 경우는 내가 예배 늦을 수밖에 없고 내가 이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고 내가 이렇게 충성할 수밖에 없고 이렇게 내가 전도할 수 없다고, 없다 할 수 없다,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나는 내 생각으로 악한 마귀 개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기도하여 성령 충만을 하신, 그렇게 그 생애의 본을 보여주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의 본을 따라 날마다 성령 충만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오신 목적은 마귀를 멸하러 오셨는데 성령의 이끌림받아 우리 하나님이 지혜와 지식으로 이겼습니다. 악한 마귀는 이렇게, 악한 마귀는 자기를 멸하려 자기를 이기려 오신 예수님을 시험하건만 우리 인간이 얼마나 가짜게 여기며 시험하여 무너뜨리고 난방하는지, 내가 진정 성령 충만하여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기는 생활, 영적 생활, 이를 알고 방해하는 마귀의 시험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말씀으로 이겼듯 우리도 말씀으로 악한 마귀에게 시험을 이기는 말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알 수 없게 보내준 성령, 내가 알 수 없게 주신 성령의 은사로 성령의 지혜를 가지고 성령의 지식을 가지고 믿음으로 그 입의 능력의 강력함으로 내가 날마다 이기하여 주시옵소서. 할 수 없다, 못한다, 부정돼 여기고 나를 장악하여 나를 지게 만들고 나를 자기 것으로 만들어 악한 마귀 개개 따라 지옥당해 하는 사단 마귀 개개, 내가 말씀을 통해 날마다 알고 보고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의 시험을 당할 때 내가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있음을 깨달으며 이길 능력도 주신 주님, 이길 힘도 주신 주님, 이길 말씀도 주신 주님과 더불어 날마다 깨어 기도하며 날마다 말씀 충만하여 악한 마귀 제게 이 시험의 생각들, 육신의 생각들, 이 사망의 생각들 이기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가 방해도, 악한 마귀가 어찌 나를 해도 나는 천국의 목적인 사람입니다.
내 육신이 망해도 내 육신이 잘 돼도 오직 성령 충만하게 천국을 목적으로 가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재리의 유혹 염려와 걱정으로 아버지 영혼의 때를 알지 못하게 성령 충만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 사단마귀 괴계가 날마다 말씀 가운데 무너지게 도와주시고 내가 성령의 지혜로 성령의 지식으로 믿음으로 분별로 알고 보고 이기는 지난 세월의 승리자 예수 이름의 능력의 승리자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오늘 기도를 통해 썩어져가는 나의 옛 구습 썩어져가는 내 육신의 수염을 이길 능력이 온전히 나로부터 나타나길 원합니다. 성령님 자악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 수 없다 못한다 이런 합리적인 핑계거리는 이제는 나를 독수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를 자악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직 성령으로 감사합니다. 나를 자악하여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가 평소에 그냥 예수 피로 구원받지 못하고 거룩함을 얻지 못하여 죄악에 있을 때는 그냥 교회 다녀도 누구도 핍박하거나 앞길을 가로막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험을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왜? 원래 마귀의 소유요, 죄의 소유요, 지옥의 소유요,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 피로 거듭나고 회개하고 제사함 받고 마귀 소유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목숨을 주고 피로값 주고 샀을 때는 이제는 하나님의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증거로 성령이 내 안에 와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이대는 책임을 짓고 맡아서 운영하십니다. 성령이요 내 안에 운영자가 되시옵소서. 내 안에 운영자가 되시옵소서. 내 안에 운영자가 되시옵소서. 내 안에 운영자가 되시옵소서. 그리고 내 평생을 이끌어 주소서. 어떤 시험도 과거에 정욕도 이유도 돈도 명예도 권대도 혈기도 고집도 짜증도 불만도 불평도 혈기도 싹 다 이기게 도와주시옵시고 마귀 사단 귀신이 내 속에서 역사하지 못하도록 철통같이 말씀으로 예수 피로 성령으로 막아주시옵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 이름으로 병 고쳐라.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라.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합니다. 주님이 명령하라고 했습니다. 피로값 주고 사고 마귀의 것이 아니니 감히 불법자가 역사하지 못하도록 지키시옵소서. 그가 찔리셔서 내 허물을 갚아주셨고 그가 상하셔서 내 죄악을 갚아주셨고 그가 바로 징계를 받음으로 내가 받을 징계를 갚아주셨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 질병을 갚아주셨고 그가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나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건져서 갚아주셨으니 마귀는 상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손댈 이유가 없습니다. 질병도 저주도 손댈 이유가 없습니다. 귀신도 손대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요놈은 손댑니다. 불법자입니다. 아담을 유혹하듯이 계속 유혹합니다. 우린 이겨내게 하옵소서. 요놈의 유혹을 이기게 하옵소서. 병들게 하는 질병아 그리고 마귀사단 귀신아 지금 즉시 떠나가라.
성령이 위임받아 성령의 것이니 내 것 아니야. 주님이 피를 사서 성령의 것이니 내 것 아니야. 나는 죽을 때까지 성령에 이끌려야지 너에게 이끌리지 않아. 너는 떠나가. 이 불법자야 떠나가라. 예수를 명하노니 지금 즉시 떠나가라. 떠나가라. 예수님 계실 때도 귀신은 소리를 지르고 떠나가고 구역 지르고 떠나가고 토하고 떠나가고 비틀어지고 떠나가고 기침하고 떠나가고 온갖 못된 짓을 다 했습니다. 오늘 성령이 내 안에서 주가 내 안에서 역사하심이 밝히 드러났습니다. 귀신들은 이렇게 떠나갑니다. 예수 이름 명하노니 다시는 들어오지 마라. 건강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성령에 이끌릴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라. 주님, 악한 자가 손대지 못하도록 지켜보존하시고 원수를 이겨 천국까지 가게 하옵소서. 오늘 또 이 일을 위해 주의 종을 써주시니 감사합니다. 주가 일하셨습니다. 주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